안녕하세요, 모넥스입니다. 오늘은 예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간단한 트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고 재밌게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필요한 건 뭐냐면 연필이랑 휴지, 저희가 문지를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면봉도 상관없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 뭘 할 거냐면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. 동그란 원.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고 색을 칠해주세요. 색을 칠할 때는 최대한 촘촘하게 색을 칠해주세요. 선과 선 사이에 거의 틈이 없도록. 그리고 이 공이 한 4개 정도, 하나, 둘, 셋, 넷 있는 곳에 이 원보다 작은 타원을 그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내려서 이 부분에 원을 그린 다음에 색을 칠해주세요. 대신 방금 색칠한 원보다는 밝아야 돼요. 색을 칠하고 이 밑에는 이 원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색을 칠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색을 칠해주세요. 그리고 이제 휴지나 면봉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번지게 해주세요. 여기도 이렇게, 이 부분은 이렇게, 여기 부분은 양쪽으로 가로로 번지게 해주세요. 가로로, 왼쪽이 조금 더 길게.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뒤집어진 나이키를 그릴 거예요. 이 부분을 기준으로 뒤집어진 나이키를 그려줍니다. 이 부분은 더 짧아야겠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나이키 모양을 그려주세요. 이 부분은 진하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긴 대각선을 여기다 하나 그려주시고 밑에 V자를 그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과 V자, 그리고 이 부분은 가운데 V자, 그리고 여긴 대각선. 이 왼쪽이 조금 더 길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아래는 곡선, 위에는 짧은 V자. 이런 식으로 해 주신 다음에 이 라인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하게 색칠해 주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, 여기는 작으니까 면봉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번지게 해 주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, 이 밑에는 일반적인 나이키를 그릴 건데 이 부분에 흰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부분도 연하게 색을 칠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. 흰 공간을 남기고 여기도 더 짧은 나이키 모양 하고, 여기도 역시나 면봉으로 색을 칠해줍니다. 면봉으로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세요.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는 뒤집어진 긴 곡선, 그리고 이렇게 갈매기 날개 모양을 만들고, 이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도 대각선, 짧은 날개 모양 해서 연하게 색칠해줍니다. 그리고 대신에 이 부분 이렇게 같이 색칠해줘야 돼요. 이렇게 색을 칠해줍니다.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고 면봉을 사용해서 번지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다 완성이 돼요.
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속눈썹만 이렇게 두 선을 겹쳐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드는 거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눈동자 가운데 부분만 한 번 더 진하게 색을 칠해줍니다.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 아랫부분은 이 라인 부분에 위에보다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속눈썹을 그려주세요.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눈썹은 끝부분만 한 번 더 진하게 색칠해주세요. 끝부분만 한 번 더 진하게 색칠하고 끝으로 갈수록 밝게.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진하고 안으로 갈수록 밝게. 그리고 콧구멍은 뒤집어진 V자. 여기는 대각선. 끝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부분만 조금 더 진하게 하고 끝부분 그리고 아랫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이러면은 완성입니다. 그리고 얼굴 외곽만 그리면 되는데 사실 눈, 코, 입 그리기가 제일 까탈스러우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봤어요.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보시고 한번 천천히 따라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